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도서관 해피타임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구기 윤채영입니다. 해피타임이란 팀플, 과제, 인간관계, 그리고 알바 같은 일상에 지친 대학생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피타임은 바이오힐링 융합학과와 한국인간 동물상호작용연구회 카이가 주최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치료 매개견이 학교에 투입되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선 치료 매개견 관련 활동이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피타임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의대에서 해피타임을 먼저 진행해 왔는데요. 해피타임과 관련한 수의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의대 해피타임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과 이점을 토대로 전교생 대상 해피타임을 제안하게 되었고, 마침내 도서관에서 건국대학교 전교생이 해피타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피타임을 체험하러 가볼까요? 네, 이제 저의 해피타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해피타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강아지 털 알레르기와 같은 알레르기를 갖고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참여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큰 소리, 그리고 큰 동작 등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해피타임 측에서 강아지에게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강아지한테도 해피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와 함께 정말 힐링만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를 힐링시켜줄 친구를 보러 갈까요? 네. 저랑 키가 비슷한데요? 혹시 우는 것 같은데? 이거 가져와, 이거. 얘야. 얘한테만 돌려줘 보시겠어요? 오늘은 또 장난감 날이 아니야? 기분이 안 좋은가? 내가 힐링 시켜줘야 되나?
도담이 도담이랑 인사할 때는 약간 손을 이렇게 냄새 맡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요라고 할 때 이제 입 넣는 걸로 하고 안아주는 거는 좀 많이 친해져야지만 할 수 있어요. 손. 오. 잘했어. 말하고. 잘했어. 네. 잘했어. 아직 찍어. 아. 이쪽 손. 어? 아니 이쪽 손.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독순이구나. 사랑해. 잘했어요. 우와. 오.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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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얼굴 말고 여기 안아다 안아줘. 아 이제 나도 좀 다가가요. 아 그래. 안아주세요. 이거 뭐야 이게 안아주는 거는 좀 많이 친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걔한테 물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왜 그러죠? 만져줘, 빨리 만져줘.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근데 매트 만지는 느낌. 양털 매트. 네. 어머. 어, 기대했어. 진짜 좋은가 봐요. 누웠을 때 먹어요? 아, 그럼요. 편하게 먹어. 너무 귀엽고 15분이라는 시간이 뭐 실제로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15분 같이 안 느껴졌고 그 잠시 동안 그냥 새로운 그 생명체를 보면서 나는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편집하고 수강 신청 9시 30분에 하고 과외도 지금 가야 되고 지금 바쁘게 촬영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했어요. 저는 꼭 다시 예약하고 다시 올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도다미를 만났는데 다음번에는 샤샤? 또 누구 있지? 호야. 어. 샤샤랑 호야. 이 아이들도 꼭 만나고 가야겠습니다. 9월부터 15분에서 시간을 더 늘려서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해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시간이 20분에서 25분으로 늘어난대요. 나는 10분밖에 못했는데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강아지와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강아지가 조금 무섭지만 궁금하고 또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두 해피타임에서 해피타임 즐기러 오세요.